네, 2018년 벌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네요. 두 정상,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이 꼭 한반도 평화 번영, 굳건한 약속과 아주 실천적인 그런 계획과 로드맵 이뤄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5천년 역사, 저 멀리 만주까지 뻗어나갔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한반도 허리가 뚝 끊겨서 분단이 된 지금 상황,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죠. 남남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서 간 지역 간 갈등, 보수 진보 간 갈등, 세대 간 갈등,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남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남북의 화해와 협력, 평화 번영만 이끌어낸다면 아마도 경제, 부동산, 청년 취업, 다양한 문제들을 역시 술술술 다 풀려나가리라 생각됩니다.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우뚝 선 우리 한민족의 힘, 과시할 수 있고요. 한반도가 평화 번영의 메카로서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그 모범 사례를 제시해 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북한 평양 잘 다녀오시고요. 우리 김정은 위원장 동생처럼 잘 다독이고 이끌어셔서 또 트럼프 대통령, 시진핑 주석, 또 아베 총리까지 함께 잘 협력하에 이끌어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 번영 이끌어내시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드립니다. 화이팅!